조용하니 깔끔하니 뭐 이렇게 살아요.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집이 혼자 쓰시기에는 좀 넓은 것 같아요. 왜냐면 아래쪽에도 사실 방이 두 칸이 있잖아요. 네. 여기도 또 공간이 있고. 그래도 작다고 생각을 해. 이제 막 없이 살고 더무집에 달새방도 제대로 못 주가지고 이 서대신동 가면은 꽃동네라고 하는 데가 있어. 그 움막. 움막에서 쌍둥이들 나가 키우고 막 이랬던 것이 있어서 언니 젊었을 때 그렇지 이렇게 집을 잃고 일하는 거는 이게 뭐 크고 너르다로운 생각은 안 하고 아 그래서 일부러 좀 그래도 좀 공간을 넓게 하셨나 봐요. 자가 다 누구 이래도 이 지구가 다 내 것 같잖아. 저쪽에 딱 보면 손녀 사진인가 봐요. 이제 작은 딸. 아 작은 딸? 손지들. 뭐 내가 이렇게 힘들고 사는 데는 그래도 작은 딸 덕은 많이 보고 살지 뭐. 자제분은 어떻게 되세요? 아들 하나, 딸 쌍둥이. 아, 딸 쌍둥이. 딸 쌍둥이는 일항을 하려 했어.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없어가지고. 아, 그때 그 당시에. 그 둘을 데리고 와서 키우는데 살 집도 없잖아. 5만 원에 얼마짜리인데 그 온두막에서 이렇게 살면서 이 애를 데리고 살기 위해서는 내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야. 내 자세가 우리 엄마보다는 절대 빨리 안 죽고 내가 이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를 물고 살았으니까 얼마나 살았겠어. 진짜 저 밥 한 그릇만 먹으면 소원이 없다 했는데 내가 키운 애들이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뭐라 말하냐면은 고마운 미국으로 일항을 했으면 엄마 고생 안 시키고 공부하고 왔을 거 아니야. 이제 엄마를 위로하는 마음이겠지. 그래도 그 고생 해가면서 그래도 따님 잘 키워서 그래도 미국 가서 공부도 시키셨나 봐요. 미국을 보내서. 지구들이 잘하니까. 뭐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했지만 고맙게도 자녀들이 잘 자라주었다는데요. 지난 세월을 다 말하자면 정말 며칠 밤을 새도 모자란다는 자연인. 선뜻 묻기 어려운 이야기들은 좀 뒤로 하고 점심 준비를 한번 해보죠.